혼자 있는 시간을 잘못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인데요. 지은이는 사이토 다카시, 옮긴이는 장은주, 위즈덤 하우스에서 편해주셨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자 TV와 강연을 통해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일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 CEO들의 멘토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책은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혼자만의 시간의 위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입에 실패한 18살부터 30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사이토 다카시를 유명 저자이자 메이지대 인기 교수로 만든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저자는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두뇌나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왜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저자가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져진 내공이 필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낭독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도 좋은 도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정도다.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일도 많다. 그게 편하다면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혼자 있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릴 적에 배운 1학년이 되면이라는 노래에는 친구 100명이 생길까라는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친구가 100명이나 되면 어떨까? 오히려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마 외로워질까 봐 그럴 것이다.
한겨울에 스산한 바람처럼 누구나 외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함께하려 한다. 공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고독 속에서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집을 푸는 시간도 책을 읽는 시간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혼자 음악을 들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선율에 몸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위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자, 자신을 치유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하고 싶다.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누구나 경험해야만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혼자서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물론 혼자서 편안하고 밝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가능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친구와 떠들고 술집에서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없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남의 인정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에너지를 능숙하게 표출하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넘치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처내거나 세상에 대한 적대심만 갖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 객관화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관적인 평가는 달콤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면서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톱니바퀴가 멈추게 되어 겨우 생긴 에너지가 세상과 맞물리지 못하고 공회전만 할 뿐이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도 저도 아닌 자신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 내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은 성과를 내라 라는 한마디였다. 나는 이 다섯 글자를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었다.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젊은 시기에는 목표가 있어도 추상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고민만 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뭔가 큰일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현실을 직시하라,
성과를 내라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왔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미션을 주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좋은 상사를 만났더라면, 그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하는 뭐뭐라면, 무엇무엇 했더라면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변명은 승부의 세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 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항상 승부의식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 남아 돌 거라 생각했던 에너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특히 30대 이후를 살아가려면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넘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기에 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우기가 힘들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의 습관처럼 도전을 해온 사람들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기술을 익혀두면 얼마간의 공백이 있어도 바로 다시 다양한 활동에 응용할 수가 있다. 그 기술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하는 시간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고독한 시기에 자신을 단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어른이 되면 사춘기 때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고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고독할 때 힘을 키울 수 있다. 사춘기 때만큼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밤에 고독한 영혼을 끌어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도 혼자일 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고독의 상태가 아닐까? 몸의 상태가 기분의 상태를 결정한다. 인간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혹독한 고독감을 느낀다. 정신과 의사 알디 랭도 저서 분열된 자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분열증 환자에 대해 쓴 책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외로움이나 쇼크 등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자신이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랭에 따르면 정신 상태와 육체가 일체감을 느끼는 신체화된 인간은 타인이나 현실 세계에 관여하지만 자아와 육체가 일체감을 상실하고 자아가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로 분열된 사람은 현실감과 신체 감각을 잃어 자신의 체험을 현실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신체화되지 않은, 즉 현실 세계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긴 사람은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분열된 자아와 현실 세계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자아와 세상이 분리된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와 신체가 밀접하게 연합하여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혼자 있어도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즉, 고독에 짓밟히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체와의 일체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과 정신의 상태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몸의 상태가 안정되면 곁에 누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차진다.
몸은 기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면 기분을 파악하여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의식이 몸을 향하도록 한다. 몸의 상태를 구석구석까지 느낄 수 있다면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이 들 것이다. 요가나 선, 태극권 등이 바로 그 충족감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는 소홀하고 주변에만 신경을 쓴 결과다. 한때 빠져있던 노구치 미치조 교수의 노구치 체조는 지구의 중심, 즉 중력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자신의 몸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핵심이다. 노구치는 중력과 싸우지 말고 중력을 자기 편으로 여겨야 보다 유연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안정이란 몸의 중심축이 중력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병이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똑바로 있기 때문이다. 몸도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마음까지 차분해진다. 좌선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힘을 빼고 몸의 무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안정감이 생긴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 말한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다 라는 지향성.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강조한 의식의 흐름 등을 봐도 의식은 항상 향할 방향을 찾는다. 의식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자아와 몸이 함께 있어야 함을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몸을 운반이 가능한 하나의 사원으로 간주했으면 한다. 밖이 아닌 절이나 돔 안에 조용히 있다 보면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몸이 자주 가는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안도감이 생긴다. 그럴 때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고독 속에서도 어떤 큰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충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에 의지하라. 고독은 나와 위인들을 잇는 지하 수맥이기도 하다. 나는 그 사실에 큰 희열을 느꼈다. 괴테가 파고 다자이 오사무가 판 장대한 문화와 예술의 수맥은 깊고 넓어 막히는 법이 없다. 수맥을 향해 파내려가다 보면 그들 또한 이전에 수맥을 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지하 수맥에 내려가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런 고독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 하지만 혼자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려서는 수맥을 향해 갈 수 없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고민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는 영원히 지하 수맥에 도달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음악을 끄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에 잠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자기만의 얕은 생각으로는 수맥을 향해 파내려가기 어렵다. 자기만의 힘으로 파내려가는 것은 아무런 장비 없이 손으로 땅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손으로 땅을 파다 보면 진행 속도도 느리고 손도 아프다. 게다가 힘도 점점 떨어진다. 적당히 파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포기하기가 쉽다. 혼자만의 힘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곳은 그 정도 깊이다. 그 정도로는 지하에서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는다.
그런 평탄함이 행복이라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는 한 고독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나 공허감은 피할 수 없다. 때로는 불안이나 공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를 모른 채 한없이 끌어안는 경우도 많다. 근본적인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공허한 행동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책을 매개로 내면을 파고든다면 진행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진다. 책이 지하 수맥을 향해 갈 때 도르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책의 주인공이 내비게이터가 되어 정신의 깊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 만일 어느 정도 자신의 기질이나 처한 상황에 맞는 주인공을 만난다면 자신이 맞이할 고독의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돈키호테 데라만차는 고독의 대표적인 캐릭터다. 산초 판자라는 충직한 부하가 있었지만 돈키호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돈키호테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해해주는 이 없이 가는 곳마다 험한 꼴을 당한다. 그는 자신만의 망상세계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남성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는 동정심마저 생긴다.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자의 슬픔은 오늘날의 고독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왕자 햄릿이 느끼는 고독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복수를 맹세하면서도 주저하는 자신을 경멸하는 햄릿. 머릿속에 온갖 말들이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기분을 햄릿적인 마음이라고 할 만큼 고전의 정서가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흔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책을 자주 읽었는데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읽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아이의 독서에서 어른의 독서로 넘어가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고독을 테마로 한 작품은 아동문학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읽는 책들은 꿈과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중학생 정도부터는 서서히 자기 생각도 생기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삶의 고독을 처음 경험한다. 이때 어른의 독서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어른의 독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레슨인 셈이다. 물론 고독에 빠질 때 음악이 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노래는 감정을 움직여 우울한 기분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감성적이 된다. 그러나 음악으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노래는 슬픔이나 즐거움을 의도하기 때문에 곡에 따라 A라는 감정에서 B라는 감정, 나아가 C라는 감정으로의 모드 체인지가 가능하다. 그러니 음악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음악으로 빠지는 고독은 피상적일 뿐이다. 음악을 깊이 감상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해야 한다. 지하 수맥에 도달하려면 어쨌든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고독에 짓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에필로그.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상당 부분을 혼자 보냈다. 사교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단독자가 되어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웠다. 그런 나를 위로해준 것은 위인들이나 그들이 쓴 책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정신적 쌍둥이처럼 가깝게 느꼈던 인물은 니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철학적인 글을 쓰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스스로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자의식에 빠지기도 했고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니체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었다. 니체는 자신의 글을 읽기 위해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 니체의 고독은 소름이 끼칠 만큼 가혹하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앞으로 혼자가 된다. 자네들도 지금 가는 게 좋아. 모두 혼자가 되라. 나는 그것을 바라노라. 니체가 그를 통해 몇 번이고 권유하는 것은 고독을 극복하여 단독자가 되고 다른 단독자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나에게 묻는다. 나는 단독자인가? 그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한 혼자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그 시간에 견뎌야 하는 고독은 나 자신을 닫고 풍요롭게 하는 다시 없는 기회를 선사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고독과 사귀고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사람은 고독할수록 지지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먼저 세상을 살다 간 선인들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긍정하는 힘, 즉 자기 긍정력이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허전함은 때때로 자신을 괴롭히지만 지금의 과정을 스스로 응원한다면 고독에 대한 적응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나 또한 고독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고독은 잘못 다루면 위험해진다.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독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꼭 습득하기 바란다. 그 시간을 통해 분명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